이걸로요? 예. 그래갖고 옛날에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활을 만들어서 쓰고 화살 만들어 쓴 나무예요. 이파리, 줄기, 뿌리, 열매 다 쓰잖아요. 약용작물로. 그 쉬워. 이게 농약도 필요가 없어. 거름도 이거 거름 한 방울 안 주고도 이것이 커. 아주 아카시나무처럼 아무 데서나 잘 커. 이것이 우리 양반이 눈만 뜨면 찾는 구지뽕이에요. 거시기 묘비를 하나 써놓으려고 그래. 지금 묘비. 일생을 구지뽕 때문에 살다 죽은 천재수 묘비 잠들 다. 진짜 좋아하시네요. 묘비형은. 아이고. 정말 사투를 벌이셨네요. 어떡해요. 걸렸어요. 싫은 놈 잡았다 묶어둬다. 이제 내가 하도 하다 보니까 내가 선수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선수 입장하라 이거요. 구지뽕은 돈이 안 되니까 대박쳐 놔버리고 이게 다 구지뽕 그때 24, 5년 전에 심은 거잖아요. 전에는 여가 다 복숭아 밭이었지라. 근데 여기에 꼬지뽕을 하나둘 심기 시작하더만 요렇게 밭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저게 다 꼬지뽕이에요? 아니 무한정 돈만 들어가지 진짜 세상에 돈이 안 되는 거요. 내가 전에는요 파리 하나 못 잡는 여자였는데 이제는 요렇게 그걸 키우면 상당해. 근데 내 속이야 타든 말든 우리 양반은 밭도 모자라갖고 집에도 저라고 구지뽕을 들여놨더라. 그리네. 와. 경쟁적인 사고로 불을 얻으면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창조적 사고로 불을 얻으면 타인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 나는 구지뽕 나오고 누구 경쟁할 사람이 없어. 그냥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나하고 딱 맞는 얘기더라고. 그거 딱 또 적어놨지. 내하고 똥마트에서 사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여 보여? 집안이요. 도와주세요. 아무것도 안 받지. 마당 일부고 내부고 다 내 손대야. 다 성수 같아. 늘어놓고 치드랑고 폭폭 있어 사람 좀. 아이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나만 친이라고요. 이게 넓으니까 내가 오지게. 아이고 다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쓰겠네. 내가 오지게 그랬겠어요 옛날에는. 아이고 날도 징글징글하게 더운디 또 어디를 행치하시려고 그런다요. 뭐야 왜 들고 나와? 아주머니들 또 건강이야 오래오래 사시면 우리 도와주지. 일도 누가 아무나 해주나? 아이 근다고도 막 공짜로 갖다 다 퍼줘? 하여튼 저 양반아 하여튼 그게 문제요. 여 이럴 사람이 없어 촌에. 그래갖고 내가 그 양반 도와주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일이거든. 하여간 남 좋은 일은 다 하는 양반이란께. 한 3년째 저거 무리분양 했거든요. 돈 들여서 했어. 도대체 그래 사람들이 알아보도 못하고 꼬지뽕 나무 자체를 뭔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게 광고도 할 겸 또 이걸 이제 나눠줌으로써 두 집이고 하나씩 있게 만든다. 꼬지뽕 나무로 오지게 다 캐갖고 다 쳐질려버리시오 내가 오지. 얼마나 비안하면 그랬겠죠. 아이고 농사를 지었으면 갖다 팔아야 하는디 우지뽕 알린다면서 저라고 남들 퍼주기 바쁘니 아주 내가 환장하지 환장이야. 이놈 한 병 잡수라고 갚았어. 어. 얘 나를 줘. 아 오래오래 건강 것이 갖고 우리 집 일도 좀 나중에 계속 다니시라고. 고맙게 잘 먹을게요. 네. 아줌마 집이 됐었어? 그러고 유독 우리 집 양반이 잘 챙기는 어르신이 하나 있어라. 이 바로 저분이에요. 저분. 몇 병씩 주셨어요. 야, 앞으로 아 이렇게 한 2, 3년 넌만 주면은 식었냐고 단에 소독이 시작할 것 아니여. 2, 3년 있으면 대박 터지게 생겼어. 대박. 내가 이거 보고 나서지 이것이 당초에부터 이 양반이 안심할 때부터 내가 이것을 보고 나서서 내가 이 집 일을 간 게 이 얘기를 했어. 이만지 마서 꾸지뽕 먹고 나섰는데 그냥 아 꾸지뽕이 좋은 거지. 이 양반이 귀를 쫑긋 갖고는 아 그렇구나 하고는 그 양반 씨를 양 100만 150만 원 사다 막 심었어. 이게 놈들이랑 미친놈이다 하겠어 양반. 인물도 인물이지만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에 내가 반해갖고 결혼을 했는디 하나에 꽂히면 앞뒤도 안 보는 사람인 줄 참말로 몰랐지. 꾸지뽕이 요새야 약용작물로 관심받기 시작했지만 20년 전에는요 거의 알려지도 않았거든. 이 양반이 뭣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을 했단게.
근데 말이에요, 무작정 남의 밭까지 빌려서 일만 벌이나 했는데 아니 전 양반이 뭔 연구를 해서는 개발도 했더라고. 얼마나 잘 연구했나. 우리나라에 원래는